거센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때를 상상해보자. 얼굴과 몸에 맞서는 공기 저항이 느껴진다. 이처럼 움직이는 물체와 공기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힘을 공력이라고 한다. 공력은 과연 누리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리호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물체가 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항력, 물체가 뜨게 하는 힘인 양력, 물체의 옆면에서 오는 측력. 이 힘들은 누리호의 구조와 비행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누리호가 대기권을 비행할 때는 공기의 힘이 사방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걸리는 힘을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먼저 누리호의 머리 부분은 누리호가 받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형으로 디자인된다. 또한 빠르게 날아가는 누리호에서는 동체 단면에 나와 있는 돌출물이나 몸통의 배관같이 아주 작은 부분도 큰 공기 저항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계가 필수적이다. 발사 후 누리호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대기의 마찰로 인해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때 온도나 속력 등을 고려하여 누리호의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단열재를 얼마나 부착해야 할지 결정한다. 비행 방향과 동체가 이루는 각도를 받은각이라고 하는데 이 받은각을 가능한 작게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이유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누리호의 비행 궤적을 살펴보면 수직으로 발사되었다가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지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누리호가 안전하게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행 안정성이 중요하다. 비행 안정성은 공력이 작용하는 지점인 압력 중심과 로켓의 무게 중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확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력은 누리호의 형상, 누리호의 궤도, 누리호의 비행 안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리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공력. 그렇기에 공력을 계산하고 적절히 이용해야 누리호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